중국은 정말 위대합니다. 특히나 위대하신 우리 시진핑 주석님께서는 중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위대한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서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왔습니다. 우리 중국은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지배한 대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중화 사상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진핑 중국 주석님은 중국의 위대한 사상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대외적으로 근엄한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과거의 번국들은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게끔 하셨고 미개한 서구 오랑캐들에 굴복하지 않는 탁월한 외교 방침에 따라 주변국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아주 위대하죠. 또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영해를 확장해 근처에 섬도 없지만 우리 바다라고 주장했더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포했던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려 주변국 분쟁만 2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우리의 자비로움에도 불구하고 간악한 미제놈들에게 붙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대1로 정책을 통하여 빈곤국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아프리카 빈곤국가들을 상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고 중화의 품으로 종속시켰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구의 수자원은 곧 중국의 수자원입니다. 동남아의 저줄인 메콩강은 바로 우리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콩강 상류지역의 많은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통제함으로써 하류지역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감히 중국의 말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원래 인류의 문화라는 것은 중국의 문화입니다. 감히 한국, 일본, 베트남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했기에 그 정통성은 중국에 있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곧 우리의 문화입니다. 한글은 중국에서 기원한 언어를 읽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한복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곳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또한 영어는 중국어의 방언이고 기모노도 역시 중국의 역사적인 옷입니다. 전 세계의 소프트 파워는 곧 중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가 곧 세계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나라가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는 것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기업과 기술도 우리 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곳곳에 산업 스파이를 보내 중요한 기술을 해킹하고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차이나머니를 통해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중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고 있죠. 멍청한 서방놈들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중국에 왔지만 그들은 우리의 계략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하면서 산업 스파이를 잔시켜 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계략입니까? 그리고 쓸모없어진 기업들은 고강도 규제를 통해 중국의 발바닥 아래에 두었고 시장을 장악해버렸죠. 또 차이나머니는 문화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 게임에도 중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라 바꿀 것도 없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중국은 우방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불쌍한 북한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국이 더 강한데 말이죠. 북한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 북한이 핵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고 북한 인민들이 탄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베스트 코리아입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중국은 강력한 공업력이 바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덕에 환경 개조가 일어나고 있죠. 중국을 위해 지구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덕에 환경이 크게 개조되었고 수질, 대기, 동물, 식물, 각종 자원들까지 전부 다 개조되었습니다. 당장 수질 개조의 경우에는 중국의 모든 강이 개조되어 쓰레기가 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개조의 경우에는 베이징의 툭하면 스모그가 질 정도로 상황이 개조되었고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에서 쓰레기 개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의 부품에 불과하죠. 또 연안 생태계도 개조가 되었는데 공업폐수를 서해 바다에 뿌려 건강하지 않은 물고기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중국의 물고기는 강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인망을 통해 남획을 하여 연안 생태계를 개조했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중국의 위대한 어민들은 세계 곳곳으로 나가 물고기 조업을 했습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산업의 역군, 위대한 가장입니다. 저인망을 통해 모든 물고기들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나라의 바다에 들어가서 욕을 먹는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중국의 바다인데 말이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간악한 소수민족들은 언제든지 봉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구르의 수용소를 짓고 티베트인들의 종교를 제한함을 통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죠. 특히나 티베트, 위구르는 무력을 동원해 강력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위구르 수용소에서 각종 송금음과 불임시술을 통해 극심한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죠. 물론 소수민족만 탄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국민도 탄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인터넷 검열 제도, 민주화운동가 탄압, 사형, 노동개조소, 장기 매매 등 굵직굵직한 각종 탄압 정책을 펼쳐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는 국가의 분열을 획책하는 한간들을 두고 볼 수 없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중국인들은 게임 속에서 서로 뭉쳐다니며 다른 국가 유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핵 프로그램을 활용해 게임에서 중국이 무조건 승리할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핵을 사용하는 것이 당당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위대해지기 위해 각종 스포츠 대회에 중국의 편파 판정을 통하여 중국이 이길 수 있게 했고 중국 스포츠 팀도 온갖 술수를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코로나19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방역과 통지만 주변국들한테 했다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겠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해 그것들을 묵살하고 오히려 사건을 키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잘하는 짓이 많은데 이렇게 중국을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지만요.